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몇년 전인가, 70년대 초중반 한국 가요사의 굵은 한 획을 그은 한 싱어송라이터의 근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 때는 일반 대중이 부러워야 할 관심이나 인기, 유명세를 경험했겠지만, 어린 시절 겪은 부모의 이혼, 새엄마와의 불화와 고독, 청년 시절의 방황, 한창 잘 나가던 때 독재정권의 탄압, 결혼과 이혼, 그리고 또 재혼. 그렇게 해서 나이 60 넘어서도 여전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그랬어? 같이 봐놓고서 저러 저기. 누구야, 그가? 한대수. 한대수가 그랬어? 그 위대한 작사, 작곡가이자 가수가 원하는 게 우리들이 매일 누리는 특별할 것도 없는 그 일상이라는 게 가슴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밍숭밍숭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죽겠는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게 갖고 싶은 평안한 하루이기도 한 거죠. 인생 후반전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평안함이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함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인생 말년을 막장과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행운은 대박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불현듯 나타나 기껏 모은 재산 빨아먹고 평안한 마음을 뒤흔들어 지옥에 살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젊어 대박치면 뭐하겠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싹 다 빨릴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 막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피해야 될 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행운과 기회도 정작 왔을 때는 그게 정말 행운인지 기회인지조차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나기 쉽상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걸 알아볼 수도 또 활용할 수도 없어 그냥 지나쳐가는 거죠. 그러다 세월 지나 되돌아보면 그게 다시 못 올 행운이었고 기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피했으면 좋으련만 크게 한방 얻어맞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역설적이게도 재밌는 것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됩니다. 아, 행운과 기회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불행을 딱 알아보고 비켜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늙어서 막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피해야 될 네 사람 중에 첫 번째,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 세상에나 세상에나 살다 살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더 다오고 이런 은인이 이제야 나타나셨네요.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 은인이 떠나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돈을 집어넣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인생 역전을 하니까 말이죠. 난데없이 나타나 그 좋은 투자 기회를 나에게만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기보다는 다시 만난다면 죽이고 싶기까지 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은 인물도 좋고 옷도 잘 차려입었을 뿐만 아니라 배경도 좋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약점을 잡아 흔들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우며 노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휘젓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대6배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저금리 시대의 마지막 대박 투자라고 홍보하는 상가 분양 전문가가 그렇고, 뭔 말인지 알아듣기조차 힘든 파생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만에 나타나 다시 없을 기막힌 투자 기회를 얘기하는 동창이 그렇고, 연락조차 끊겼던 친척이 다가와 속삭이는 그 대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행운과 기회가 아니라 우리 골수를 쪽쪽 빨아먹을 빨대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던지는 말에 처음부터 아예 대꾸조차 말아야겠습니다. 눈길도 주지 말고요. 늙어서 막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피해야 될 네 사람 중에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세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꼭 이런 사람은 한둘씩은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좋게 만남을 시작해도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동시에 악마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와 우리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진 이후라도 그 나쁜 기운은 여전히 우리 몸과 영혼을 옥죄고 지옥에 있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집단에는 아는 것도 많고 생각은 편협하지만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어 물러서질 않습니다. 남 알기도 우습게 알아서 상대방의 자존심에 흠집내는 걸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을 옮기고 조그만 것은 부풀리고 없는 얘기는 만들어서라도 남의 험담을 하기 일쑤죠. 아무리 좋고 예쁜 가면을 쓰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끊어야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러네.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존나 빨리 하는 거지. 하루라도 빨리. 늙어서 막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피해야 될 네 사람 중 세 번째 사람. 자신의 경험을 세상의 전부로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당연하죠. 그 누구의 사랑보다 내 첫사랑만큼 가슴 찢어지는 순애보는 없는 것이고 내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뉴질랜드 이민 가도 괜찮냐는 질문을 때때로 받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친척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해외로 이민 간 분들이 있을 정도니 이민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겪은 이민 생활이라는 게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겪은 전부라는 겁니다. 자신이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힘겨운 생활을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야야야야, 이민 오지 마. 뉴질랜드가 좋은 것은 그냥 백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투잡, 쓰리잡을 해도 먹기 살기 힘드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반대로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르게 얘기할 것이 분명하고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해온 것이 모두 옳고 전부라고 확고한 믿음을 넘어 종교처럼 신념이 굳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인생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길뿐이고 그 길을 자신이 걷고 있으니 남들 사는 것은 모두 틀렸다 하죠. 세상을 객관화할 능력을 잃은 사람들과는 멀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설득과 언쟁으로도 이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우리가 이분들이 쳐놓은 편향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자유롭고 남들과 다른 길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늙어서 막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피해야 될 네 사람 중 마지막, 네 번째 사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표리부동한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세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인 척 행동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험담하고 앞에서는 기뻐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시기를 하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믿었던 만큼 상처도 클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당한 내가 수습하고 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인간이 싫어지고 환멸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름답던 세상이 나 잡아먹고 싶어 기웃거리는 늑대들로 우글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우리 인생을 망치러 들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인생 느지막히 노후자금 날리고 친구 잃고 세상 더럽다 여기며 살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막장이고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며 지내는 이 평안한 일상이 행복이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는 눈빛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끊으실 일이에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